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자, 20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re you a Russiaholic? Russiaholic 하면은 러시죠. A holic은 우리가 뭐 중독자죠. 너는 서두르는 사람. 사람이니. 너는 happen to live. 살고 있니? Fast faced는 빠른 속도로 되어진 과거분사. 뒤에 나오는 city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요. 그래서 우연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그냥 나는 그냥 산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 where 관계부사 where 들어갔고 콤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죠. and there로 바꿨을 수 있어요. 자, 그곳에서 하면 그 도시에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 나오겠죠. 자, 너는 feel 느끼는데 지속적인 지속적인 hurry 성급함 함을 느끼니 압박받니. 자, recent는 최근에 조사. 그래서 조사란 말은 연구, 여론조사죠. 여론조사인데, 자, over 1000 Americans까지 1000명 이상의 복수. 이 조사가 실제 주어고요. 자, found, 발견했는데, 대접속사. 자, nearly는 여기서는 almost의 뜻으로 썼어요. 거의. 자, half는 half people이겠죠.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반 정도가 느꼈는데, 그래서 대승략.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이 사람들이 lack하다고. 그래서 빈칸 넣기 낼 수 있어요. 부족하다고. 자, 부족한데 부족. 자, 부족. 와, 좋다. 자, 부족한데 자,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그들의 일상 삶에서. 자, time의 feminine 하면은 기근. 자, 기근이란 말은 부족이란 말이죠. 자, 부족이란 것은 자, 동격이에요. 자, feeling 느낌인데 of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동명사 having too much. 자, 너무나 많은 것인데 to do 해야 되는 형용사용법이죠. to 부정사. not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는데 to do it 또 형용사용법. 그래서 it 들어가는 거에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it이 말하는 것은 much를 받아주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해야 될 시간은 없어. 자, 이렇게 하는 feminine 기근이 동사 is 여법도 is 주의. 자, cause, 원인. 자, 원인인데 of unnecessary는 not이죠. 그러면은 unnecessary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자, 그리고 reduced가 또 과거분사예요. 자, reduce 되어진 수동 감소된 자, 수행. 수행을 수행 능력이란 말은 능력 우리가 일하는 게 줄어든다. 자, 그다음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tend to 모두 다 삽입절로 썼고요. tend to는 경향이 있다죠. 경향이 있는데 뒤에 동사 원형. 자, rush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자, when 또 시간의 부사절 이런 거 항상 주의하시고. 자, 언제 우리가 have so many things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해야 될 때 또 형용사용법. 자, 그리고 자, that negatively affects our performance. 자, 근데 that이 또 그렇게 해석하면 서두르는 것. 자, 서둘러서 너무나 많이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자, 네거티브리 하게 자, 팩스. 이것도 부정 영향이죠.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우리의 수행에. 자, doing things quickly까지 묶여요. 자, 그래서 doing을 또 quickly가 수식해 주는 부사로 썼죠. 이렇게.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요. 결국에는 사실상은. 자, 그래서 ends up에 여기 동사 3인칭 단수 처리했다는 거 s 동명사가 주어니까. 그럼 서둘러서 일을 하는 것은 실제로 자, end up ing 우리 해석할 때 뒤에 동사와 ing 걸어주죠. 그래서 해석은 결국. 자, 결국에는 slowing 너를 느리게 만든다 해서 slow down에서 slow you down 이어 동사 중간에다 명사 대명사 삽입절. 자, search에서는 우리 like의 뜻이죠. like 언제처럼 또 시간의 부사절 when. 자, 너가 rush 서두를 때처럼. 자, out of your house 그러면은 서둘러서 나올 때 너의 집을. 자, only to. only to는 여기서는 똑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come to 그래서 결과용법이에요. 부정사의 결과용법으로 해석은 결국 자, realize 깨닫게 되는데. 자, 그래서 또 대승략됐다고 봐주시고 뭘 깨닫냐면 너가 잊어버렸다고 너의 키를 전화를 혹은 지갑을. 자, on 어디에 부엌 테이블에다가.
자, driving faster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져. 빨리 운전하는 것은 will not get you. 그래서 get는 reach의 뜻이요. 도달. 도달. 자, 도달하게 하지 못하는데. 자, 너의 destination은 목적지. 자, 그래서 any sooner. 그래서 not 들어갔으니까 뒤에 any sooner. 어떤 뭐 도대체 결코 빨리 도달하게 하진 못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또 보시면은, 자, assuming that by doing things faster you will get more done 까지 전체가 묶이죠. 여기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가 됐습니다. 가정. 자, 가정하는데 또 종속절이 대절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자, that by doing 또 이렇게 묶고 올게요. by doing things faster 까지 또 주어가 됐죠, 종속절에. 또 대절 이렇게 수식 들어가면서. 그러면 어떠한 것을 더 빨리 함으로써 you will get 여기까지 여기에 또 이렇게 삽입절로 잡아야 되겠네요. 자, 너가 주어가 여기가 잘못 썼죠 제가. 자, 너가 will get done 또 수거네요. 뭘 삽입절이고요. get done은 완료하다. 자, 완료하는데, 그러면 다시 by ing부터 어떠한 것을 빨리 함으로써 너가 더 많은 것을 완료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또 is라는 거 별표. 자, 그래서 is a trap. 트랩도 이거 빈칸에 켜낼 수 있겠죠. 우리 트랩 카드 발동 함정. 함정이다. 사실상은 안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거죠. 그래서 급히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rather 일을 더 딜레이 늦게 만든다가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뭐 평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급하게 서둘러서 뛰고 있는 피키 씨가 후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